안녕하세요. 꿈대농 박준영입니다. 자, 영상을 킨 이유는 저희 집 감나무 과수원인데요. 올해 전국적으로 이렇게 홍시가 돼버리고 꼭지가 물러져서 이렇게 낙과가 심한 상황을 보여드리려고 이렇게 영상을 잠깐 켰습니다. 정말 너무 속상합니다. 저번 주까지만 해도 괜찮았는데, 여기 봐보세요. 특히나 이런 대봉이나 월화시 같은 이 홍시들. 아, 이것 좀 봐보세요. 진짜 심각합니다, 이게. 어마어마하네요, 진짜. 이게 지금 무슨 일인지. 저희도 피해 조사반이 나와가지고, 조사를 하고, 피해 보상 때문에 왔다 갔는데, 얼마나 뭐, 자연재해 관련해가지고, 보상을 해줄지는 모르겠어요. 이렇게, 과수원에. 특히나 이런 홍시류에, 지금 장난 아닙니다. 이렇게 홍시류의 이 감들이 다 낙과해버리고 저번 주까지만 괜찮았는데 일주일 후에 이 주말에 오니까 이 난리가 났네요. 정말 지금 이 시기에 수확 시기에는 감나무 이 이파리들이 잎들이 싱싱하게 다 달려 있어야 되는데 이거 보세요. 지금 다 낙과가 돼가지고 잎이 떨어져 버리면은 감은 수명을 다 하는 겁니다. 물러지고 지가 본인이 다 빠져버리고 난리 나서 정말 속상한 주말이네요. 영상은 여기서 간단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